오늘은 이제 발전공학 7강이 되겠습니다. 7장 기력발전의 개요에 관련된 문제죠. 전체 6문제 정도가 되겠는데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95회 2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발전기 단락비는 직접 동기 리액턴스의 역수와 동일함을 포화곡선 및 단락곡선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의 특징과 장단점을 기술하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25점짜리여서 네, 제가 10점짜리로 문제를 수정했죠. 자, 발전기 단락비는 직접 동기 리액턴스의 역수와 동일함을 포화곡선 및 단락곡선을 이용하여서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였죠. 요거는 지난 학기 문제풀이 7강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10번. 자, 단락비가 발전기 구조, 그 다음에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락비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단락비는 결국 어떻게 돼요?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와 같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단락비의 크기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그럼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돌격기의 유효, 무효 출력식을 각각 유도하고 설명하라. 12번. 수차 발전기의 리액션 토크에 대해 설명하라. 결국은 11번이나 12번이나 어떤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돌곡기, 주로 이제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이 돌곡기는 유효 출력과 무효 출력이 화력 발전소의 유효 출력과 무효 출력과 서로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돌곡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식에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알파가 더 들어가는 그 알파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리액션 토크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3번. 자, 기력 발전소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뭐냐? 이걸 설명해 보라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강의할 때는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화력발전소의 전체 레이아웃, 배치도를 쭉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그죠? 부지 입장에서, 위치 입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같이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여러분들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뭐 설명드릴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답변을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답안지죠.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봐라 해서 보니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럴 땐 무조건 첫 번째가 단락비입니다. 그렇죠? 수력발전기는 단락비가 크다. 기력은 단락비가 작다. 자,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작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적으니까 저해자 운전시에도 문제가 없고 진상 운전시 문제가 없고 여기는 이제 진상 운전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건 좀 하겠죠. 네, 고정 자단이 과열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시스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자, 이제 출력 특성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출력 특성을 하게 되면 먼저 식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xd분의 ev의 사인 델타, 그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분의 v의 제곱, 그다음에 x3분의 1 마이너스 xd분의 1,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돼? 사인의 2 델타다. 이게 된다고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요 완만한 사인, 이 그림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뭐예요? 사인 2델타니까 주파수는 2배, 그 다음에 크기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신 거죠. 이 두 개 합이 뭡니까? 여기 표현 뒤에는 요게 이제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대점은 90도에서 내려온 60도. 운전점은 어떻게? 요 부분이 이제
20도가 운전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결국 뭐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냐면 리액션 토크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설명을 드면 완벽하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XD하고 XQ가 거의 같으니까 이 뒷부분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굳이 뭐 XD분의 EV 사인 데타라거나 그냥 XS분의 EV 사인 데타 이렇게 표현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직축 전기장 만족에 의한 리액턴스, 직축 리액턴스나 횡축 리액턴스 크기가 같다. 뭘로 같다? 동기부턴스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답변 아주 잘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었죠. 단락비가 크다 작다, 동기임피던스가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적의 영향이 적고 크고, 선로의 시충전 시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사용 권장 이러기보다는 크게 문제될 수가 없다. 단락비가 크니까. 여기는 이제 시충전 시 화력 발전은 이제 장거리인 경우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이고, 출력은 당연히 소용량이고 여기는 대용량이다. 그다음에 출력식은 이제 요거 조금 이제 틀리긴 했죠. 틀리긴 했지만 여지간 뭐 어떤 취지 썼는지는 이해하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지 요게 틀리다 보니까 요것도 어떻게 그림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죠. 요건 이제 좀 참고를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 보면 이제 수력은 첨두바 공급이 유리하다. 리액션 토크에서 안정 단계 유축되므로 개통 운전 시 고려가 필요하다. 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30도에서 화력 발전 운전하는데 얘는 20도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약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이게 아주 내용도 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답안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라 했는데 이 구분의 이 내용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그 셀렉팅을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도움되는 것들만 추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답안지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간단하게 하나씩 볼게요. 역시 단락비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터빈 자체에도 이제 펠턴 수차는 이제 충동 수차,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나중에 이제 터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충동 터빈, 이제 반동 터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는 하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 내용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고압은 충동 터빈을 쓰고 중조압은 반동 터빈을 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력 발전은 속도가 낮지요. 1500rpm 이하다. 그러니까 2극기, 4극기, 뭐 8극기 이거보다 더 많은 극수를 쓴다 이런 말이고, 여기는 이제 1500rpm 이상이다. 그래서 2극기면 3600, 그 다음에 4극기면 1800rpm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발전기 형태도 보면 이제 돌극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2극기, 4극기를 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는 이제 동기 임피턴스가 작으니까 당연히 이제 과도 안정도가 좋다. 그다음 동기 임피턴스가 크니까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이런 말이죠. 왜? 임피턴스가 작으면 송전 전력이 크게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설치 장소도 보면 이제 수력을 설치할 수 있는 정도는 한국에 많지 않다. 이제 사실은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다 고갈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 방식이죠. 뭐 당연히 수력 발전은 별도의 이제 냉각이 필요 없지만 화력 발전은 어떻게 돼요? 냉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이제 우리 논술반 가면 자세히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량도 어떻게 돼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단유기 용량이 작고 화력 발전 단유기 용량이 크다. 운전의 용이성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돌곡기 경우는 이제 리액션 토크에 있어서 항상 이 리액션 토크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 전력이든 무효 전력에 더 덤으로 붙어 있는 그 출력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출력 곡선도 이렇게 좀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의 답안지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답안지를 적겠다라고 하는 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상당히 공부를 많이 또 깊숙이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답안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시는데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답안지를 아마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